안녕하세요. 23년 1차 대구청에 합격을 한 장필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눈 뜨면 그냥 일어났고 그냥 눈 뜨면 눈 뜬 대로 공부 시작해서 그 오후에도 공부하고 그 저녁에 또 공부를 하다가 항상 맨몸 운동하고 잤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너무 피곤하면 더 자고 이제 그러면 그 밤에 덜 피곤하게 되면 좀 더 오래 하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모의고사 가장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초반에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게 법과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침 모의고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강제력도 있고 그 다음에 목표의식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적을 좀 잘 맞기 위해 스스로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기본기가 좀 더 탄탄해지기 때문에 저는 아침 모의고사가 제일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터디도 제가 조장으로서 한번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조원들에게 뭔가 가르쳐주면서 질문을 들었을 때 뭘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메타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에서 조장, 조원 둘 다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찰학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경찰학은 이해 과목보다는 암기 과목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좀 게으른 편이라서 암기하는 걸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경찰학이 가장 싫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극복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경찰학이 워낙 쉽게 나와서 운이 좋아서 사실 경찰학 성적을 그래도 괜찮게 받은 편인데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 분들은 하기 싫다고 안 하실 수 없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저는 운이 좋아서 되는 경우지만 매번 시험 이렇지 않고 한 과목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결국 그 과목 때문에 계속 떨어집니다. 저도 작년 1차 그리고 작년 2차 전부 다 경찰학 한 과목 때문에 계속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합격을 하시려면 버리는 과목 하나 없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더라도 하기 싫은 과목 먼저 끝내는 게 그 합격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양을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뭔가를 계속 더 하려고 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은 해야 하는 것도 잘 못하고 한계를 깊숙이 보지 못하고 계속 이것저것 거닳기만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확실히 자가진단 딱딱해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거 확실히 인지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좀 더 성적이 오르는 그리고 오답노트를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된다면 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는 법의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저는 기본반 수업할 때 한계가 이해가 안 되면 그 한계의 원리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거의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결국 답을 찾지 못해서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혼도 나고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기본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형법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법 점수도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슬럼프는 따로 없었고 그 합격한 친구들 때문에 괜히 멘탈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나는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길을 갔던 게 그래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나는 뭐 다음엔 언젠가 합격을 하겠지 결국은 내가 부족해서 했던 거지 그러면서 계속 남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슬럼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같이 학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이제 부산 기장 쪽에 카페를 가자라고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용두쌤이랑 영민쌤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교수님들이 이제 회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바다 앞에 이쁜 카페에 가서 같이 커피도 먹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수험 기간 중에 힘들거나 이러시면은 교수님들한테 많은 조언도 받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조언도 많이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기 준비는 정말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보통 길면은 2주 짧으면 일주일 만에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체력을 끌어올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올릴 수 있더라도 이제 그 차이는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준비를 한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고득점을 맞았고
저 또한 수험 기간 동안 계속 맨몸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 필기 시험에서 그 비교적 높은 성적을 받아서 이제 필기에서 문을 닫고 들어갔지만 그리고 안정권인 0.3배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꾸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은 배수에 따라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권이라면은 사실 남들 맞는 점수 그 정도만 받더라도 합격을 하기 때문에 괜히 뭔가 좀 더 치려고 이제 노력하다 보면은 오히려 꽈락 점수가 나거나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수가 낮다면 그 남들처럼 무난하게 가서는 불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남들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제 면접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 숙지를 하시는 게 저는 그게 면접의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될지 몰랐고 뭔가 언젠가는 꾸준히만 한다면은 언젠가는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만 한다면은 시기가 언제 될지 저는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합격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파이팅!